All right, we're gonna watch today's Jowooje with Jungbin and Ayan. All right, let me make sure.하나, 둘, 셋.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초대석이고요. 오늘도 굉장한 분들을 제가 모시는데 그분들을 모시기 전에 뭐 준비 아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야 무려 이래도 돼? 괜찮은 거야 이거? 아니 지방시 뷰티에서 저희한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립밤은 르 루즈 앵데르디 밤 이라는 제품이고 야 이 패키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지방시 그 이 무늬 있고 놀라지 마세요. 여기도 있다. 진짜 대박인 거는 이게 다 가죽이에요. 이만큼이 이 지방시 폰트가 있는 곳을 빼고는 다 가죽이에요. 야 아니 이거 립밤의 기능도 있겠지만 그거 알죠? 스몰 럭셔리인가? 작은 사치 완전 딱 그거용이네. 이렇게 꺼내보면은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여기 보여? 옆면이 지방시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이런 게 That's 스몰 cool. 럭셔리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이거 검정색이 그거네. 이거 생기 발생시키는 거네. 남자분들도 크림 같은 거 톤 보정을 위한 크림을 바르면 본인 그 피부색에 맞게 환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본인 그 입술색에 맞게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요즘에 제가 원래 쓰던 것도 그렇고 그 립밤 꺼냈을 때 이렇게 바를 때 보통은 그 심이 빨간색으로 딱 돼 있거든? 약간 가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꺼내서도 바를 때도 약간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 이렇게 해서 뭐 발라? 아, 그냥 립밤 옆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립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가릴 필요가 없네. 그냥 다 검정색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 립밤이 하고 바를 수 있는 근데 생기는 올라오는 최고의 장점인데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성분이 되게 좋대요. 자연유래 성분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게 오랜 시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우리 남자분들한테 선물할 때 제가 볼 때는 스몰 럭셔리 선물로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 고급 립밤 을 바르고 모실 분들은 바로 야씨 아 이렇게 글로벌 해줘도 되나 우리? 아 이렇게 글로벌 해줘도 돼? 아 근데 안 모시겠습니다. 아 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 그냥 돌려보내겠습니다. 하지만 모셨으니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무려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쿤 이엔 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또 푼들 나왔어, 푼들. 네. 카메라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대야? 카메라 누구예요? 이엔쿤. 창빈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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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보고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자 저희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뭐야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재작년이었나? 아 작년이요. 작년이었나? 네. 작년 봄이었나? 네.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홍김동전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때 되게 재밌게 그 녹화를 맞아요, 하고 재밌게 놀다 갔습니다. 네. Oh that's right. 야 한 번만 잡아보고 싶어. 오케이. 그때 난 사실 스트레이키즈를 알긴 알았는데 네. 막 파보지는 못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홍김동전 때 보고 친구들이 매력적이었고 제가 그 이후에 되게 좋아하게 돼서 초대석까지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했는데 마침 또 앨범이 나오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이제 자리가 또 돼가지고 예, 나오게 됐습니다. 아, 내가 사실 스트레이키즈 작건들 있잖아요. 네. 다 보진 않아도 몇 개씩 이렇게 봤거든. 근데 나 그 최근에 물놀이 간 거 와 나 그걸 보는데 나 진짜 그 저거 웃기게 나왔죠. 저 예, 이런 말 내가 이거 하면 어떤 저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미친놈들 같은데요? 야 너무 너무 재밌게 왔어요. 근데 이제 또 무대랑 너무 다르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본인이잖아요. 네. 네. 차이가 있죠? 아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뭔가 이상하다 하는 짤들의 네네네네. 대부분의 그 주인공은 창빈 씨였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평소에. 네. 되게 따분해가지고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돈의 노력으로 나온 거라 그게? 그렇죠. 노력으로 좀 다르게 노력? 하지 않게 살아보자. 왜냐면 약간 그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스저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불러주시긴 합니다. 어때요? 막 그 좀 이렇게 뭐 제의가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예능이라든지. 아,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모르니까 또 회사한테 들어오는 테니까. 네. 오, 왜 이렇게 눈치를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나가요. 눈치 안 봐. 그렇죠. 약간 나 지금 낯설어서 그런가요 자리가? 그죠. 저요? 네. 그렇죠. 낯설긴 하죠. 그지. 아무래도. 근데 진짜 저희 채널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크게 기대 안 하셔야 돼요. 어떤 진짜 뭐 별거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얘기 좀 편하게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저? 네. 왜? 왜요? 아, 말투 때문에. 어? 내가 뭐라 그랬죠? 아 이거 이엔 쿤 뭐 창빈 쿤. 아 쿤 쿤. 그때 솔직히 충격받긴 했거든요. 아 진짜요? 창빈 쿤이? 네. 내가 창빈 쿤 하는 거 보고 이엔 쿤 하는 거 보고? 네 왜냐면 저랑 이엔이가 팀에서 네. 딱 세 명이 애니를 안 봐요. 근데 저희 두 명이 포함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애니를 엄청 좋아하긴 하거든요. 괴수파로 안 본다고? 네? 괴수파로. 네. 그게 뭐죠? 헐. 처음 들어봐요. 아 근데 내가 쿤쿤 하는 이유는 네. 아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려워해. 편하게 뭐랄까. 그냥 이름 부르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아 MBTI 어떻게 되세요? ISTP. 아. 네. 왜요? 왜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알 것 같아요? ISTP 알 것 같아요. He doesn't give introvert at all. He's ISTP. He does not give introvert at all. 어, 뭔데요, MBTI? 최근에 한 게 ESTP예요. 오, 나랑 거의 비슷하네. 이엔쿠는? 네, INFJ예요. INFJ. 네. 둘 다 되게 저랑 잘 맞는 MBTI. 아, 진짜요? 일 거야, 아마. 진짜요? 맞아야 될 걸요, 아마. 이거 뭐 안 맞으면 맞춰가면 되지. 맞춰가면 네. 네. 보통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형이면 네. 그래서 보자마자 형이 말로 올게. 아 그렇죠. 아. 아니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이거는 맞아요, 또 더 친근할 수도 있고 한데 맞아요, 맞아요. 제 성격은 그냥 말을 잘 못 놓겠고 어려도 이렇게 뭔가 예. 하고 싶은데 또 너무 정 없어 보이니까 네. 쿤 좋은 것 같아. 창빈짱 이렇게 하는 거. 예. 쿤이야. 골라요 그러면 뭐야? 창빈짱 아니면 창빈 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쿤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좋잖아. 네 쿤 좋아요. 이엔짱은? 이미 정하셨는데 이엔짱, 이엔쿤 골라요. 저는 쿤으로 할게요. 저도 그래 네. 쿤이 좋은 거라니까. 네. 만족하세요. 아시겠어요? 만족하겠습니다. 찬미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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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 스키즈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제가 보통 이제 아티스트분들 나오면은 네. 저만의 시선으로 또 보는 그런 특징들을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오. 네. 네. 그 스키즈 분들의 그래. 포지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뭐 네. 앞에 계신 우리 찬빈쿤 아 나는 그 댐핑 그 있잖아요 이 파열음 아 네 맞아요 와 어, 랩 할 때 그 뭔가 이 약간 어딘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나 골절될 것 같은 그 느낌 아 그 뭐 트윈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그냥 TV로 보는데 우퍼로 듣는 느낌이라고 아, 제가 의도한 말을 진짜 잘 파악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어제 진짜 대중으로서 제가 그렇게 네. 느꼈고 어, 이엔쿠는 보컬이잖아요 네. 보컬인데 예를 들면은 승민쿠는 네. 정석 보컬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정석 보컬이고 이엔쿠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보컬 중에서는 좀 댐핑이 있는 어, 네. 맞아요 약간 목소리가 유니크 있고 어택감이 좀 있고 특유의 음색이 있는 그런 I agree with that 리노 쿤이랑 방찬 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팝스럽거나 아니면 되게 그 트렌디한 곡들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보컬 네, 그런 거 갖고 있고 한 쿤은 뭐 워낙 멀티플레이 맞아요 오. 또 현진 쿤은 표현력이 어떤 표정이랑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또 표현이 잘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 같고 또 필릭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매력 메디오 턱이 두 개가 되셨는데 아니 거기가 안 내려가 아 그렇죠 매니악 거기가 안 내려가 아 그렇죠 매니악 그래서 이게 무대를 보면은 약간 한 팀이 이렇게 무대를 하면 그 한 팀의 색깔이 보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게 되게 다채롭다 그래야 되나? 파트가 계속 나올 때마다 요거만 봤다가 저거만 봤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좀 예. 아 물론 뭐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거긴 하겠지만 예. 너무 좋은 사람이다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라이브를 너무 잘하니까. 라이브 근데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그냥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던 게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훈련법 같은 게 있어요? 그 훈련법. 네. 뭐 그냥 뛰면서 부른다거나. 그렇게 많이 하더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네 하죠. 네 하기도 했고 뭔가 그렇죠. 이것저것 방법을 되게 많이 써본 것 같아요. 뭐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저는 이제 랩이다 보니까 랩 파트 들어가기 전에 제 배가 한 엄청 커져요. 이거를 엄청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안 흔들리고 랩이 되고 그런 전 제 노하우. 그러면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기보다 네. 훈련을. 맞아요. 하체 운동 많이 하고. 아 그건 그냥 운동 좋아해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하체 운동도 되게. 운동 왜 이렇게 함? 해야죠. 그래요? 아니, 하셔야 돼요. 운동을 제가 그때도 홍김동전 나왔을 때도 그 혼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그리고 그때 또 워낙에 또 그런 시기였어요. 맞지. 그때가 네. 좀 더 벌크업이 좀 돼 있었던 네, 시기여가지고. 맞아.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뭔가 약간 활동 전에 그리고 또 최대한 붙는 옷으로 이제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또 형 만나니까 그래. 옆에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돼. 아 나는 별명이 뼈인데. 내 옆에 있다고 뭐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쿠는 이것도 에피소드 이름 얘기해도 되나? 아, 네, 괜찮아요. 해도 돼요? 네. 아니, 나 그때 홍익동전 촬영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잠깐 그 이동할 때 차에, 네, 차에. 그 카니발에 이렇게 타 있었는데 그 이앤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완전 팬이요. 사인을 저한테 요청을 네,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아, 주변에 사인 받아달라고 한 사람이 있나 해서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마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을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아 평소에 되게 많이 본다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좀 그렇게 막 저한테 미쳐 있었어요? 그게 너무 궁금해. 어떤 부분이 좋고 네. 아 이게 네. 제가 저도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옷에 좀 관심이 생겼을 때부터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봤어요. 꿈의 무대에 나온 거네 지금.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앉는 거 사실 고민하긴 했거든요. 아, 저럴수록 너무 가까이 두면 약간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그거부터 네. 봤었거든요. 신발별 약간 티어? 그 포지션 뭐, 정해주는 거. 네, 바텀, 탑. 아 제가 롤을 또 신발별? 네. 네. 그거 때부터 약간. 아 그때부터? 네, 그 몇 년 전인데. 네, 그거부터 네. 저는 봤었거든요. 약간. 제 패션 스승님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못해.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렇다는데 어떻게 제가 미안합니다. 네. 그럼 뭐 스케줄 그 팬분들도 어쨌든 저를 또 호감으로 봐주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좋은데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제가 그것도 많이 봤어요. 그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아니요. 예. 이앤쿤의 이름을 창빈쿤이 자꾸 까먹는다고. 용복이 풀배. 용복아 침착해. 용복이 집착. 아 용복이 아니야. 왜 자꾸 용복이라는 거야? 제가 이앤이 것만 까먹는 줄 알았는데 네네. 다른 멤버 동생들 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까먹는 게 헷갈려요. 왜냐면 이앤이한테 용복이라고 자주 하고. 어? 멤버가 좀 많아서?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반학생이 한 3, 40명 돼도 안 헷갈리지 않나? 그러긴 한데 그렇게 가물가물합니다. 그때는 네. 쿤을 붙여보세요. 이앤쿤 이렇게 쫙쫙 붙잖아요. 아 그렇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앤쿤 뭐 만약에 너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용복장 용복이 또 짱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찬사마 찬사 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괴수파로 보시고 이분 무기를 봤는데 아, 예. 아 그래요? 제가 하나씩 막 읽어드릴게요. 일단 창빈쿤은 피파 올라인은 프로 수준이에요? 그 프로라는 그 랭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아 랭크가 이름이 프로야? 네, 아. 근데 그 윗단계입니다. 아, 게임 원래 좋아요? 롤도 하고? 롤은 어릴 때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어디까지? 골드 1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하진 않아요. 나한테 신이야. 형 어디세요? 나? 응. 말할 수 없어. 아이언이에요?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이제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와 너 실버야? 이런 사람도 있어. 롤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 롤은 진짜 이거는 팩트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평소에 하다가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침착맨 거기 채널 나갔을 에이. 때만 1년에 연중 행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롤을 또
요새는 또 잘 못하겠네요, 그러면? 바쁘니까. 네, 요즘은 그 컴퓨터 말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걸로 피파하고. 네. 그걸로 피파는 계속 하는 거고. 네. 누나랑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창빈 군이? 네, 누나랑 사이 좋아요.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약간 약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남매인 것 같아요. 야, 보통은 근데 아니야. 누나랑 남동생은 괜찮나? 보통 오빠랑 여동생은 조금 이제 티격태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누나 있는 친구들은 항상 부러워했던 것 같아. 그 옷 막 사주고. 아, 맞아요. 좀, 저도 그게 좀 부러웠어요. 맞아요. 근데 남자밖에 없죠. 네. 저는 무조건 물려받았거든요. 아, 나도. 아니, 이거 형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형 이게... 남자들끼리 특히 경상도고 이러면은 남자들끼리는 약간 니 왜 내 옷 입고 있노? 니가 니고 내가 낸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진짜 사이가 좋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엠쿤 나무위키를 좀 확인해 볼 건데, 이엠쿤이 스킨십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제가 볼 땐 앞전에 그러면 형들이 귀여워서 막 많이 건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아, 근데 은근 그러니까 싫어할 때 그 형들의 반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놀리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아, 그래요? 그 놀리는 사람이 맛있게 리액션하니까 더 놀리게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엠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킨십을 굉장히 싫어하고 뭐 지금 적혀있는 바로는 멤버들이 다가오기만 해도 이렇게 네. 질색을 한다고? 맞아요. 그런 편이. 근데 뭐 유일하게 용복훈, 필릭스의 스킨십만 좀 받아주고 먼저 그... 다가갈 때도 있다고 막 그러던데. 약간 용복이 형은 네. 마사지를 해줘요. 아, 이게 또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형들은 볼따구를 만진다고. 아, 이 머리를 만진다. 아, 가만 냅두지를 못하더라고. 누가 스킨십을 제일 좋아요? 이 형이랑요. 아, 장군이랑 더 변호가 했구나. 네. 호주 맏형, 찬 씨. 예. 그분하고 현진이 형 이렇게. 아, 그렇게. 네. 아, 리노 형. 리노 형 스킨십이 아니고 리노 형은 살짝 그거죠. 헤드락 쪽? 아니요, 약간 변태 같이 변태 좀. 엉덩이를 엉덩이를 살짝 톡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 그냥 이상해요. 모델을 만지고 그냥 맞춰서 만지고. 아, 정답 이러면서 이렇게. 아, 그런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아, 다들 그래도 그 저기 뭐야 타입들이 또 있네요. 네, 네, 맞아요. 다 다르게 만지는 편이죠. 근데 싫다고는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하지만 뭐 멈출 수 없고. 어렸을 때 이엔쿤이 목유병이 있었어요? 아, 네. 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문 밖을 나갔대요. 슈퍼 앞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나가는 소리 듣고 뛰어나왔는데 저를 자꾸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오라면서요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서운데? 그때 차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내 기억이 없는 거니까. 네, 저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냉장고를 막 뒤졌대요. 오, 남양 특집 같다 이거. 그래가지고 형아가 막 아니 니 뭐하노 빨리 자라야 하니까 막 형아가 막 때리고 막 다시 잠들고 기억은 아무것도 없고 기억 안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의 꿈이었던 거 아니야? 아,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어. 이엔쿤은 억울한 거지. 그냥 이러고 잤어. 그러고 잤는데. 근데 네. 형이 이엔쿤이 막 움직여서 걸어다니는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네. 야 씨 니 어제 어쩐다. 니신이요? 아, 저 이런 적은 있거든요. 네. 꿈 때문에 오해한 꿈 때문에 오해해서. 네. 목유병 있었구나. 초등학교 때인가? 수학여행 가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잠든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방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방문을 쾅 열고 나와가지고 마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방에 다시 들어가서 자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야, 넌 좀 무섭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없어진 것 같아. 그게 보통 어렸을 때 그 어떤 시기에 잠깐 나타나고 네, 없어지더라고. 맞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위험하니까. 내가 화를 냈다고? 저희 그 멤버분들이 있는 팀이 나오면은 공통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여쭤보는 네. 공통 질문이 있는데 네. 각자 저장 어떻게 나요 핸드폰에? 저장. 뭐 창빈이 형 같으면 창빈이 형, 찬이 형 같으면 찬이 형, 찬이 형, 승민이 형. 다 형이겠네. 네, 다 형 그냥 붙여서. 창빈 군. 저요 그냥 SKZ 하고 현 하트, SKZ 아 하트.
아 현진 IN 용 하트 막 이런 식. 네. 앞 글자만 따네요. 맞아요. 보통은 아니 그 보통은이에요. 그냥 네.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통 마지막 따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럼 형이면은 뭐 SKG 제 하트 이렇게 해요? 아 그 뭐 저야 마지막을 딴다고요? 그 보통 IN이면 N 에? 창빈이면 빈. 아 근데 빈은 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나 이렇게 하니까 얘는 애나 이러진 않으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굳이 따지면 그래도 아야 이러진 않잖아요. 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죠. 네 아무튼 앞글자를 따서 스키즈 뭐 뭐 하트 이렇게. 네 뭐. 네. 어 아 나는 오히려 보통 예상은 우리 또 MBTI 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이은 쿤이 약간 이렇게 저장해 놓고 네네. 반대로 이제 우리 창빈 쿤이 좀 드라이하게 약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저장했을지 뭐 네, 딱히 신경 안 쓰는 거 어, 그래요? 야. 약간 F인데 왜 T예요, 은근? T 같은 면이 되게 좀 많아서. 이렇게 좀 맞아, 맞아. 반반 맞다. 있는 좀 그런 반반 스타일. 있는 스타일인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처럼 좀 극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극T예요. 극T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 이러고 싶고 항상 그 뭔가 마음을 좀 쓰고 싶고 뭔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은데 그 어떤 뭐 다쳤대 아니면 어디가 아프대 근데 사실 빨리 이거를 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알겠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정 없다고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괜찮아 어떡해 더 화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네. 더 화나잖아 네. 근데 이런 게 좋대 아. 어떡해 내 마음이 또 아프다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형이 문제가 뭐냐면 네. 톤은 너무 좋아요 어. 어떻게 너무 좋아요. 어. 근데 형 눈이 웃고 있어요. It's true. It's true. I can see that. 눈이 웃고 눈이 안 슬퍼 보여. 아 약간 여기 안광이 조금 네, 슬퍼 맞아요. 보여야 되는구나. 네. 야 지금 이어스틱 갖고 다녀야겠다. 삭삭하고 네, 어떻게 네. 지금도 웃었나? 네. 아 이거 아 이게 문제였구나. 네. 자,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앨범 얘기를 네.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에 에이트 네. 먹다의 과거형.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먹을 거다도 아니고 먹다도 아니고 먹었다. 네, 먹었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아, 그러니까 저희가 또 8명이잖아요. 네. 8명이 에이시잖아요, 에이. 아, 언어 유희. 네, 언어 유희죠. 네. 8명의 멤버들이 네. 씹어 먹었다. 세 개를. 아, 이 앨범을. 아, 앨범을 세 개를 이제 씹어 먹을 거고. 어. 네. 타이틀곡이 뭐 그 타이틀곡이 에이트인 거야 아니면 앨범 아, 앨범명이 에이트고 타이틀곡은 칙칙붐이라는 총 칙칙붐 할 때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겨냥해서 꼭 명중해야 된다라는 그 포부 담은 약간 내용이. 네, 내용이.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콘서트에서도 하고 싶고. 뭐 불편하면 괜찮아요? 그냥 한 소절만 이렇게 아 제가 할게요 아, 네. 목표치 한 바라시 한 바라시 더 다다라지 야 이건 나틴풍이어가지고 어 그래요 네. 이게 약간 비트나 이런 것도 조금 약간 열정이 있는 비트구나 맞아, 정열이 맞아. 있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이것도 약간 제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지금 랩 한 소절만 들어도 또 아까 얘기한 이 댐핑이 또 아 근데 이번에는 네. 막 댐핑 있는 랩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발음적으로 이런 네. 느낌이구나. 발음 이런 춤이 있어요. 아, 아 예, 포인트 안무가 있냐고요? 아, 포인트 안무? 붐붐 칙칙 붐 이런 안무 있어. 이게 장전. 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갑자기 손가락이 네, 나오고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나와. 네. 총이 나와야 돼. 총. 네, 총 나와서 아 얘를 들고 얘를 돌리는구나 아닌데? 네. 어? 어 지금 아 나 지금 거울 모드라서 그래 네. 아 붐 붐 붐 붐 칙 칙 칙 칙 하면서 나오는 거야 네. 맞아요 오 맞아요 yeah. I didn't even notice that 어 기대가 됩니다 칙칙 붐 요거 꼭 나오면 제가 진짜 앨범 통째로 다 저는 아, 듣는 걸 좋아해서 네, 정말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워낙 또 제가 그 스트레이키즈 음악을 또 좋아하게 되기도 했고 My brain got confused 자 어땠어요 오늘? 아, 훨씬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아 진짜? 네 생각보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아니 훨씬 재밌었어요 훨씬 재밌었고 그리고 아, 또 나오고 싶어요
어, 진짜요? 저, 네, 저 형이랑 응. 앉아서 하는 거면 전 항상 언제든. 어, 제가 못 써요, 어차피. 그래서 앉아 계신다. 이 정도 시간 동안은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 그래서 앉아서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어, 다음에 진짜로 만약에 정말 멤버분들이 괜찮으면 완전체로도 한번 네, 아,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 이해근도 소감, 오늘 소감. 아, 일단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옛날부터 봤던 유튜브인데. 아, oh, it's so 원래 cute. 팬 입장에서는 약간 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아. 걱정 안 하셔도.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은 메인 카메라 어디 봐야 되지? 여기, 여기? 여기 보고 그 안녕히 계시렵니까? 이렇게 아. 해주시면 돼요. 예. 여기 공식 인사야. 아, 알지, 알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히 계시렵니까? 이렇게 하고 네. 끝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트레이 키즈 창빈 군, 이엔 군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시렵니까? 네. So cute. I love it. 안녕. That was cute. That one was really cute. I love that. Ayan and Jungmin are so like, they're so quiet when it's just them. I mean, Ayan's already that way a little bit, but Jungmin is so cute because he's just like, when it's just him, he's so like, I don't know. I love them. Like, and I love seeing just Jungmin and Ayan together, like on a video. It's cute. That was cute. I really like that one.